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트랙터가 수로에 빠졌다네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위치 설명이 잘못되었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갔다 가는 중이라 저 앞에 트랙터가 하나 보이네요. 저걸까요? 저분은 아니었네요. 그렇다면 빠진 트래커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분명히 이 근처나 그랬는데. 아, 왼쪽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끝에서 지금 사람이 부르고 있어요. 좌회전해갖고 들어가면은 끝에 지금 사람이 보이고 있거든요. 화면상에는 안 보이지만 저는 봤어요. 이곳은 능곡 벌판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저기 지금 아파트가 보이는 곳이 능곡인지 도심인지 쪽이고 그 가운데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고 그 건너편에 이제 한강까지 이렇게 논밭이 펼쳐져 있답니다. 저 앞에 이제 뭔가 수로에 빠져있는 게 보이죠? 조금 뭐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건 트랙터가 아니고 트랙터 뒤에 매달고 다니는 추레라야 일종이죠. 요거는 뭐 그냥 잡아 끌면 되겠네요 하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트랙터는 저 뒤쪽에 빠져있다네요. 그래서 이걸 먼저 치워야지만 지게차하고 트랙터까지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이걸 먼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딜 먼저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바닥에 놓고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농기계들은 하부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트랙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렇게 넣고 한번 들어보는데 더 못 들어가니까 이 앞으로 이제 중심이 쏠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요걸 이제 구사리를 한번 묶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사리를 묶어갖고 들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비교적 간단한 일이죠. 여기다가 일로 넘어가지 않게 그럼 여기다 걸어버려요. 다리다 걸어버려요. 여기다 걸어줘요. 지금 요 구사리 작업하는 거는 기계가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묶을 수 있죠. 동기인지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구사리도 이분은 그래도 사용을 해보셨나 보네요. 사용 못하신 분은 이제 구사리 거는 것도 참 힘들어 하시죠. 이제 앞으로 넘어갈 일은 없지만 살살 조금 들어갔고 끌고 나오겠습니다. 이거 바퀴가 또 달려있는데 저 끝에 이제 트랙터랑 요 추레라랑 연결 부위가 땅에 닿아서 질질 끌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이대로 이제 끌고 나와서 옆으로 옮겨놓습니다. 이거 옮겨놓으면 저 뒤에 트랙터 빠진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벌써 조금씩 보이고 있잖아요. 왼쪽 그 조그만 수로에 트랙터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저걸 끊어내는 거니까 저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트랙터도 그 대형 트랙터가 아니고 그냥 저런 건 소형이기 때문에 무게도 별로 안 나가겠죠. 지게차로 그냥 번쩍 드러내면 되겠죠. 어디든지 묶어갖고요. 일단 요거 하나 옮겨놨으니까 구사리 풀고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부분이 완전히 빠져갖고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죠. 저걸 이제 어디를 들고 어디를 묶어서 해야 될지 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잡아서 그냥 끌고 나와도 될지. 잘못해서 앞에 쪽만 묶어서 들면 이게 거꾸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트랙터의 상황이요. 이제 앞을 보는데 이분들이 이제 요거 끈으로 묶어서 당기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한쪽이 완전히 푹 빠져갖고 그 수로길 그 모서리에 완전히 얹혀진 상태죠. 지금 이제 이 트랙터가 하부 부분이
완전히 얹혀 있어요. 이 상태로는 이제 승용차나 트럭으로 이걸 끌어당길 수가 없겠죠. 바닥이 다 있었고 이런 거는 이제 지게차로 들면서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간에 어디 묶을 데 있으면은 그냥 번쩍 그 자리에서 들어버리면 되는데 중간에 묶을 데가 없더군요. 뭐 바 같은 걸로 싸서 묶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 밧줄 묶여 있는 부분에다가 후사리를 걸어갖고선 약간 들면서 이 길 위로 얹혀주기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잘 되겠죠? 예전에 그 한참 전에 제가 작년에 올린 동영상 중에 보면은 승용차가 수로에 이런 식으로 빠진 게 있었어요. 그거는 끄집어낼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앞에서 그래서 땡겨 올라오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거는 뒤집어지게 해서 떨어지면은 여기 수로보다 훨씬 큰 수로였거든요. 그거는 조금 고생했는데 요거는 이제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수로도 작은 수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좀 다시 한번 묶을 데가 있나 없나 지금 살펴보는 중이에요. 근데 역시 묶을 데가 없어요. 저분은 저 밧줄을 끊어내려고 그랬는데 뭐 그냥 끊어지지 않죠. 칼 같은 걸 끊기 힘듭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끊어드리면 되는데 일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사람 그 키높이로 들고 작업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이쪽 빈발, 이 왼쪽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도 부딪히는 게 바로 이 지게발이에요. 자, 이제 구사리 묶기도 다 끝나가고 주위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멀리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 작업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살살 들면서 이제 간을 본다 그러죠. 괜찮으면 좀 더 높이 들면서 앞으로 당겨내 주는 거죠. 자, 쉽게 올라오죠. 완전 쉽게 올라왔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올라오니까. 근데 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태 아니에요. 요때 이 발을 내려갖고 구사리를 풀러버리면은 이 차가 이제 앞으로 굴러가갖고 또 이제 앞에 논으로 갖다 처박히게 되는 거죠. 얼른 이제 풀기 전에 이 사람이 타갖고 아니면 뭐 고인물 고여갖고 이걸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이제 유튜브나 무슨 틱톡이나 동영상 보면은 장비로 뭐 건져줬는데 딱 풀르는 순간 그게 굴러가갖고 더 낭패보는 일 많이 보셨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나저나 역시 농기계들은 굉장히 튼튼하죠? 저기에 하부가 얹혀져갖고 빠졌다 나와도 뭐 단발 시동 아주 엔진 소리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역시 그 농기계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 튼튼함이라든가 그런 게요. 지금 이제 저 밑에 밧줄 있죠? 제가 이제 쉽게 끊어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함석가위 있죠?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다니면은 유용성이 많이 있어요. 저런 것도 쉽게 끊어져요. 저런 밧줄 같은 것도요. 그리고 이제 밴딩 대원 같은 물건 같은 것도 잠깐 빌려드리면은 그까지 밴딩도 금방 잘라지고요. 함석가위 제가 하나 갖고 다녀요. 1,000원인가 1,500원짜리요. 이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출혈화를 저 트랙터에 연결하는 작업을 좀 도와달라 그러시네요. 그거야 뭐 별거 아니겠죠. 지금 출혈화의 왼쪽 부분하고 트랙터와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왼쪽 부분이 지금 땅에 다 있잖아요. 이게 외바퀴 가운데만 바퀴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앞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그 출혈을 살짝 눌러주면서 수평을 잡아주면은 거기다가 트랙터를 갖다 연결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제 위에서 눌러주기 위해서 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 이런 것도요. 근데 오늘 정말 작업한 날 너무 하늘이 이쁘죠. 이게 끄떡끄떡 하는 게 또 마음 같진 않네요. 누르면은 저쪽이 너무 올라가고 또 살짝 내려주면은 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어느 정도만 유지한 채로 가만히 있으면은 앞에서 이제 도킹 성공시킵니다. 근데 또 보는 거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또 끼어지는 건 아닌가 봐요. 제가 끼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뭐 간단히 그냥 핀 하나 꽂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결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결제 받고 사무실로 이제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작업이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또 이렇게 군환을 성공했는데 저 차에 손상도 안 가고 그랬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이제 포크캠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포크 옆에다가 캠을 달아놓으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이거 엄청 빠른 것 같죠? 속도감도 상당하고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고 빈깡통이 요란하다 그랬는데 이거 빈 지게차로 해서 더 요란한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지게차 빨리 달려봤자 25km인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달리지 못하죠. 제가 처음에 지게차를 맨 처음에 샀을 때 이런 목록들에서 그 노브를 잡고 막 달리다가 좀 빠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길에서는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